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역단 수천수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익이 대단히 많고 전망이 있어서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한다. 전두에 기름을 좀 쳐주라. 쳤더니 숫개에 초효가 나왔다. 전단 보시면 숫개는 네 꾀인 건이 양으로 금력이다 이 말이죠. 건은 원래 금이죠. 외꾀인 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가는 성질이 있어서 더욱 험난하다 이 말이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 험난한 것이 함정을 만들고 주저로부터 돈을 모아 위험한 곳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초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효사를 보시면은 그죠? 수, 교, 이용, 항, 뭐고 그랬죠? 지금 성 밖에서 기다려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용, 항, 항구하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 걸 항구하게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종을 잘 관찰하고 회사 성립을 생각한 후에 입사해야 된다. 수필이야 험재전이야. 네,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험한 것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강건이 불암. 네, 강건하게 있어야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초요의사의 이 수우교입니다. 이게 교는 교회로 다행스럽게 위험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의 권유에 응하지 말고 그 간책에 빠지지 말며 자중하고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면 감방에 환난이 일어나 투기자도 퇴사하고 주식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개월로 봤지, 여기서는? 네. 점에 따라서는 장관을 치면 이것이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방이라고 하는 거는, 감은 북방이죠. 이건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남방이죠. 동쪽은
진이에요, 진. 그리고 서쪽은 태. 그러니까 감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예요, 지금? 북방에서. 북방에서.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후에 북방에서 어떤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게, 이 자체가 재난이니까. 험재전이야. 지금 험한 것이 밖에, 앞에 있단 말이죠. 5개월 후에 과연 이 점대로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북해도 상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 반제 기한이 받을 때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촉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다. 자신이 쫓아가가지고 돈을 받을까 한다. 그래서 점을 쳐달라. 그래서 했더니 수천습계 이 요가 나왔다. 점단을 보면, 수는 기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죠? 유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성실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실함이 있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늦어 죽이는 것은 거래상 생각지 못한 지장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소유원, 좀 말이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종길 그랬죠? 그래서 오효 때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개월 후. 예, 이효가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예, 자기까지 씁니다. 4개월 후가 되면 돈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가졌다. 응?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 감방에서 7년인가를 있었어요. 일설에는 뭡니까? 일본의 그 야쿠자. 그 사람들의 이 원조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는데, 같이 있는 사람, 그 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상 점을 쳐서 숙계의 3효가 나왔다. 그 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감의 우염이 앞에 있고 건괴의 건이 여기에 임해 물을 건너자고 해도 나아갈 수 없는 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운이 치고지 진흙밭에서 기다리니 도적이 될 거라고 있는데 이 구삼은 지금 내 꾀의 마지막이 있고 외꾀인 감옥에 있으므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전에는 이것을 해석해서 재외야, 재앙이 밖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재는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병이 아니겠느냐. 응? 이렇게 해서, 이건 아빠 이 사람이 병에 걸릴 것이다 로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명시 19년 1886년 미국인 공학박사 프리존스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딸이 프랑스 공사관 부서기관에 안 했는데 지금 분만하려는데 난산이다. 점쳐서 점을 쳐주라 해가지고 수천수께 사회로 얻었다. 수는 기다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난산의 임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무사히 분만하기를 기다려야지만 효법에 따라서, 효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의 뜻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효는 수혈 피밭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자현 구멍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구호는 기다림을 낙으로 하지만 상유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죠. 그래서 산모의 신체에 붙였을 때 구삼은 음문의 위치에 있으므로 이 양유가 음으로 변한다면 안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지금 입사해야 되는 것은 육사이므로 구삼 같으면 괜찮은데 안산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사의 위치는 복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체를 절개하는 상이다. 효사의 수열의 혈은 산열이 아니고 선열이다 이 말이에요. 출자열의 혈은 음문이 아니고 절개구다 이 말이에요. 배를 째는데 즉 외과 수술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죠. 만약 구호에 대해서 수 주식의 주식을 발해가지고 인순고식이라고 그러는데 낡은 인습에 얽매 눈앞에 평안함을 쫓는다. 나를 헛되이 보내면 마침내 내 상효의 이부혈대가 와서 모자 모두가 황창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둘러 응급수술을 실시하고 임산부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리존스 씨는 이 전단을 듣고 기뻐해 조속히 의사에게 알려 복부를 절개하고 출산시켰지만 아이는 곧 죽었고 산부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굉장한 경지예요. 이 고도 선생님은 역을 보는데 저 같았으면 이걸 그렇게 못 봤을 것 같아요. 수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출자혈 그렇기 때문에 피밭에서 기다린다. 출자 구멍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봤을 것 같아요. 기다림은 애가 태어난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 책을 읽고서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괴에 관해서도. 현재도 아니고 힘? 그렇죠. 누가 찾아와서 어떤 고위 관리에 부탁할 일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상대의 대우가 어떨지 점쳐보고 싶다 해서 수천수께 오효가 나왔다. 오효는 지금 보시면 수, 주식, 정기를 그랬지 않습니까?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니까 그대로 나아가면 길하다 이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났던 자가 때마침마나 뜻을 같이 함께 기뻐한다 하는 괴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를 방문하면 친구 같다고 기뻐하고 틀림없이 후하게 대해줄 것이다. 또 동경에 머물 때 때때로 주연을 베풀고 함께 지난 일들 얘기하고 교우를 더욱 새롭게 하고 친밀감을 증대시킬 것인데 이것이 수, 주식 정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점대로 안심하고 고관을 방문했는데 과연 후한 대접을 받고 바란 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응?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친구의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점쳐달라고 해서 봤더니 수의 상유로 왔다. 상유가 이부혈, 유불속지객 3인내죠? 예. 경지 종계.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숙계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 유혼괴이다. 여기 나오네요. 유혼이란 사람의 혼이 신체를 떠나 부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천명은 이미 끝났다고 보지만, 수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얼마 동안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점은 상유변이기 때문에, 전괴의 끝에서 갈 곳이 없어요. 그죠?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가면 되돌아오는 것이므로 병이 낫지 않고 죽어서 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효사의 이부혈이라는 건 매장할 징후다 이 말이죠. 요 불속지게 3인내 초청하지 않은 손님 3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와서 초상하는 것이며 경지종길이란 신심이 굳으면 성불한다는 것이다.
이 깨가 귀운 깨는 아니지만 효사에 그 죽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후에 그 환자는 죽었다 이 말이지. 응?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살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신문에 났다는 거죠. 왜 죽었는지를 점을 쳤더니 수에 상효를 얻었다. 그 사람이 상업에 종사했는데 상인으로서 이부혈이란 광산채굴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인이기 때문에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아마도 광산채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그 사람의 상업에 대해서 일부 그 사전 예비 지식이 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불속지기 3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수지가 맞지 않아서 빌렸던 돈의 반제 기한이 지나고 여러 차례 자금 독촉을 받았는데 도저히 반제할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 감을 가후로 감병이니까 재난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근심을 더하는 것으로 한다면 신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호궤 손은 여기서 지금 이 우에 께 이놈이 이어지면은 이렇게 이어지면은 여기서 이놈을 호궤로 내면 이거는 손이 되죠. 그죠? 이건 손은 바람이고 예, 나무고 이런 거죠. 바람으로 이것은 정신병의 상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 꾀는 유혼꾀에서 예, 방심하는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사실 이 점처럼 예, 그대로였다 그 얘기죠. 친구가 찾아와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 걱정이 된다 해서 점을 쳤더니 수천수의 상효로 얻었다 이 말이죠. 지금 수천수 상효가 예,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점단하느냐. 수는 기다림이고 내꾀인 노부가 외꾀인 감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여긴 지금 노부죠. 예. 늙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요 진뼈는 장남. 간뼈는 중남. 그리고, 간뼈는 나이 어린 소남이죠. 셋째 아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곤뼈는 어머니, 노모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 이 손뼈는 장녀, 그죠? 그리고 이 뼈는 중녀, 그리고 이 태뼈는 셋째 딸이에요, 소녀예요. 그러니까 이 뼈는 지금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은 늙은 아버지가 말하자면 여기 네. 지금 장녀를 기다리는 그런 상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손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놈이 뭐예요? 지금 이게 중남이죠. 중남 가운데 아들이잖아요. 노부가 있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효로 얻었는데 거기에 이부혈이라고 했다 보니까 구멍으로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 아들은 동료 세 사람과 함께 그죠? 유 불속지객 3인내 그랬지 않습니까? 세 사람과 함께 화리가를 떠돌며 여색에 빠져 있을 것이다. 왜냐면 구멍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효가 변하면 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붙으면 우애가 손이 되기 때문에 손은 바람이고 모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
동료들 관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양반이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경험상 여러 가지로 점을 친 사람과 지위에 따라 같지는 않지만 그 이부혈이라는 말을 활용한다는 점은 모두 같다 이 말이에요. 독자는 이것을 잘 음미해야 한다. 다른 괴나 효도 또한 이것과 같은 것이 있다. 가령 효사에 돼지씨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을 때는 이것이 쥐로 해석하기도 하고 크게 보면 이것을 코끼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모양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다. 역상을 생각할 때는 이 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구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하나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광산의 아마 상인이기 때문에 광산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젊은 사람이 나갔다 할 때 이 구멍이라고 하는 걸 여자의 사실은 음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이건 이 괴뿐만 아니라 모든 괴와 효가 모두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 괴는 그 전에도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만은 유혼괴이기 때문에 길한 일이 없습니다. 오효가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병을 앓는데 오효가 나왔다 그러면 대략 한 달 정도 산다고 보면 돼요. 한 달 정도. 또는 중병을 앓는데 점을 쳤더니 여기서 숙괴에 2호가 나왔다 그러면 대략 한 대여섯 달 살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함부로 치기가 어렵습니다. 두렵죠. 점치는 게 두렵습니다. 그 당시에 점을 쳤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 해에 돌아가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게 사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괴거든요. 문왕이 그 지하 유리의 감옥에 있는데 기산 아래에서 제사를 올린다 기라리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젊은 사람이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죽는 괴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야 될 이유도 그때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 봤지만 어쨌든 그래서 혹시나 해서 1호로에 쓰기를 국내 그 아주 종교인과 전직 대통령 등 2~3명이 대롭다 이렇게 썼었지요. 그러니까 너무 사전에 예비 지식을 딴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괴대로 그냥 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젊고 뭐 대통령 퇴직했겠다 뭐 죽겠는가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못 해석을 했던 거죠.